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총 3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당한 가운데 만약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입을 지지율 피해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최근 해군사관학교 입학 통보를 받았지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인 일이 알려져 다시 한번 국적 제도의 개정에 대한 청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말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가운데 특히 지난 한 달간 뉴욕과 텍사스 등 7개 주에서 감염 조류가 발견돼 뉴욕시에 조류 독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가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자 육상선수 경기복이 과한 노출 때문에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맨해튼 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이마금용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흐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뒤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앞으로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 전문가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며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고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이는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 중 하나인 2020년 의사당 난입사태 조장 혐의는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트럼프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관인 후안 버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버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재판은 약 6주에서 8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활동 시간이 부족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기간, 야간 시간대에 선거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당한 이스라엘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만약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입을 지지율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리티코는 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밤 이란의 공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방식이 전면적 무력이 아닌 제한적 대응을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으로 지난 1일 시리아 소재 자신들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습한 일에 대한 보복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을 투입하는 전투를 피할 것이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규모 등에 있어 피해를 입은 만큼 공격을 한 뒤 이 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란이 쏘아올린 300개의 미사일과 드론은 대다수 격추돼 이스라엘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었는데 미국은 이를 이스라엘의 승리이자 이란의 패배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단결된 외교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주요 7개국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군사적 방식이 아닌 외교적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더 넓은 중동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몫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벌해야 하지만 이스라엘도 저지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동부 지역 할인 단체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의 개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가 얼마 전 해군 사관학교 입학 통보를 받았지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들의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이모 씨는 아들의 회사 합격 소식을 받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19세인 아들은 18세 때 국적 이탈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힘들게 해군 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예외적 국적 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제외 공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 이탈 신청 전에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 신고, 본인 출생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한인사회의 헌법 소원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정부는 예외적 국적 이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 이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30건 정도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이 중 일부만 허가했을 뿐 대부분 심의 중입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제도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라서 자격이나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뒀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 이주 후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제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뉴욕, 뉴저지, 퀸즈, 커네티컷 한인회 등 동부 지역 한인단체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미국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1,4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보다 2.04%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1.3원 오른 1,375원 4원을 기록해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서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것입니다. 또 블룸버그는 위험 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선호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모국 방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인 여행사들에 따르면 자녀 방학이 시작되는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모국 방문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달러 이외에도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관광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한 데다 일본, 동남아, 연계 투어까지 기획한 것이 여행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 조류 독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데 특히 지난 한 달간 뉴욕과 텍사스 등 7개 주에서 감염 조류가 발견됐고 맨하튼에서만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들이 여러 마리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방복균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하탄 이스트 할렘 소재 마커스 가비 공원에서 최근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들이 여러 마리 발견됐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아이칸 의대 측은 이와 관련해서 마커스 가비 공원의 거위와 송골매, 붉은 꼬리매, 닭 등에서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혹시라도 손에 조류의 배설물이 묻었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데 특히 지난 한 달간 뉴욕과 텍사스 등 7개 주에서 12마리의 감염 조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 유행으로 6명이 사망하자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될 경우 사스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인체에 진입하면 1일부터 3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본격 활동하게 되며 증상은 일반 독감과 비슷해 고열, 기침, 목다가움, 근육통 등이 일어나고 폐렴과 유행성 결막염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CDC는 이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30초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며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 연방 정부가 텍사스주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환화로 약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방복현 기자입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현재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를 위해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에서 30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으로 이번 지원금을 통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육상 선수들의 경기복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성 경기복과 달리 여성 경기복만 노출이 과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제작한 나이키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키는 7월 파리올림픽에서 미 육상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지난 11일 공개했습니다. 남성 경기복은 허벅지를 덮는 반바지인 반면 여성 경기복은 수영복 형태였습니다.
다리 전체와 골반까지 드러내는 하이커 수영복과 똑같아 속옷도 입기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이에 선수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선수인 콜린 퀴글리는 이 경기복은 절대 성능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장거리 국가대표인 로런 플랜시먼은 선수들은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옷이 정말 기능적으로 좋다면 남성들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마네킹도 불편해 보인다, 디자이너가 직접 옷을 입고 10만 관중 앞에서 뛰어봐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복을 제작한 나이키 측은 여자 선수들은 반바지, 크롭탑 또는 탱크탑, 또 반바지 형태의 바디수트를 골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디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선 여성 선수에게 신체 노출을 강제하는 경기 의상 교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르웨이 여자 비치핸드볼 선수단은 비키니 착용 규정에 항의하며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반바지를 입고 출전했다가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국제핸드볼연맹은 여자 선수도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또 2020 도쿄올림픽에선 독일 여성 기계체조 대표팀은 기존 여자 체조 선수들이 입는 원피스 수영복이 아닌 전신 슈트를 입고 경기에 나갔고, 뉴질랜드 체조연맹은 이달 초 여성 선수가 레오타드 위에 반바지나 레깅스 등을 입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 0.7% 증가한 7,096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 증가했습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종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전세 버스에 탑승하는 8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경찰은 탑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탑승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고교 학생들을 태운 대형 전세 버스가 업스테이트 뉴욕의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2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도시 조사에서 하위권인 99위에 머물렀습니다. 월렛 허브 조사 결과 뉴욕시는 평균 근무시간, 고용률, 평균 통근시간, 멀티잡 등 11개 지표로 평가한 점수에서 총점 53.7점을 받아 전국 11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99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총점 76.97점을 기록한 워싱턴 DC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텍사스주, 와이오밍주 샤이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의 저지시티는 63.89점으로 56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5일 규모 4.8의 지진 이후 9일 동안 여진이 5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후 규모 1.3에서 3.8 사이의 여진이 총 51차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 헌터든 카운티의 리딩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민들이 큰 불안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1년 버지니아에서 규모 5.8 지진 이후 미 동북부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뉴욕 일원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